윤짜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고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자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네. 네. 월요일 뭐 수요일에 이어서 예. 정천수 대표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오늘 썰전까지 진출을 했고요. 오늘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직장의 대표시고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사실은 우리 저 서정필 기자님이 평화나무에서 네. 우리 예. 편집장을 하셨는데 여기 오셨고 저는 여기 게스트로 또 출연하고 이 장면을 제가 전혀 예.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나날이 발전하시고 나중에 저 여기 예. 앞으로 그 쇼프로 MC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예. 어제 저녁 방송 뭐 네. 끝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거 궁금하지 않은 왜 손이른지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드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성녀라고 그 예. 1대1 맞다이로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건 아니고 훈련하다가 이렇게 팔이 삐었어요. 아이고 첫 예, 예. 우리 저 서정필 기자님처럼 네. 나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난 그런 인생을 저도 좀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다치면 안 돼. 조심하세요. 빠른 네. 회복을 기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두 번째 예. 순서인데. 아, 예, 이제 썰개 갓 데뷔했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예, 반갑고요. 오늘은 썸네일 보시다시피 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 가 썸네일 제목인데 그렇죠. 예. 일단 네. 충식이 형 네. 그리고 성열이 네. 이성열이 아니라 윤성열 네. 그리고 저 김건희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손병두 정경련 회장 하셨던 손병두? 분이 네. 네. 너무 젊은데? 그러니까 이 사진에 대해서는 말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도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군요. 네. 최근에 정치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네. 목요일 지금 방송은 토요일이 될 텐데 오늘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있는 목요일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했어요. 경제 회복되고 있다 뭐 이랬다며요.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그 우리 박시동 평론가라고 네네. 네. 경제 연구하시고 정의당에서 예, 예, 예. 고양시 의원 삼선하신 분인데 아, 네네. 이 양반이 그 윤석열이 뭐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썼는데 네. 한 10가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없다. 더 이상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예. 제가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보면서 사실 네. 지난번에 이제 처음 제가 이 썰전에 나오고 예. 일주일 동안 목사님 예. 이 썰과 뻥의 차이가 뭘까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궁금한데요? 썰과 뻥의 차이.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예. 뻥은 그냥 예. 근거도 없이 막 던지는 말이고 그렇지. 썰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아직 팩트까지는 아니지만 추론이 가능한 거다. 우리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딱 보면서 저한테 예. 두 글자가 떠올랐는데 예. 개뻥이구나. 개뻥. 개뻥이구나. 예. 그거 없구나. 아니고 그냥 개뻥. 개뻥. 근데 여기서 야 경제가 회복되고 있대요. 폭망하고 있는데. 아니 예? 지금 도대체 어디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심지어는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대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이게 뭐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인가? 네. 22번. 예, 22번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는데. 예. 그리고 김한규 참. 의원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예, 예. 맞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뺑뺑이 돌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니 국회의원 아버지도 그 지경인데 추석 때는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전후로 예. 전후로 예. 이제 아프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최민희 의원님도 올렸는데 예. 노모하고 이제 아기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예. 예. 그래서 추석 때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아하. 응급실에 관리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회복되고 마라. 있다니. 예. 아무튼 지금 네. 아마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을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예. 뭘 알아요? 윤석열이가. 예. 그러니까 아마 예. 보고는 그렇게 받을 텐데 보고를 하는 사람들도 네. 윤석열이가 나쁜 보고하면 굉장히 노여워한대요. 그러니까 좋은 예. 보고만 좋은 하니까. 얘기만 잘 굴러가고 있다고. 시가 페이퍼 받아보면 경제가 회복되는 걸로 보이겠죠. 그런데 예. 예. 쓴소리, 레드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개뻥. 최혜병 사건도 경찰이 아주 수사를 잘했더라고. 예.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야, 민심하고 참. 거리 멀다고 여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네.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네. 결국 타도록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잘못된 거짓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예. 이 사람은 이제 뭐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미디어 네. 토마토인가? 그래서 예.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그 단순 부정평가가 아니라 매우 못하고 있다가 97.4%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역대급이래요. 역대급. 탄핵으로 예. 가는 길이에요. 최악이다. 예. 예. 지금 뭐 저쪽이 뭐 20%대였다가 30%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매우 못한다. 이 비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똘똘 묵지다 못해 나중에는 아직 콘크리트가 됐어요. 이 지경이 됐어요. 아주 못한다는 게 매우 못한다는 게. 매우 못한다. 그냥 부정평가는 뭐 67.3%인가 되는데 네. 이게 해설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매우 못한다는 건 뭔 얘기를 해도 난 죽어도 안 듣겠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다. 귀를 닫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실 제가 오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안 봤어요. 맞습니다. 아빠 뭐합니까? 예. 끌어내려야 될 사람 이야기를 왜 귀담아 들어요? 예.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국민의힘 피고 받았네. 그렇죠.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아무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네. 응급 의료 관련해서 뭔가 내년에는 의대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칼에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좀 수면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여러 유튜브 방송들을 관련해서 보니까 네. 뭐 두 가지 논조던데 뭐 제2윤한 갈등이나 네. 또는 뭐 이제 한동훈이 정치 초년생이라 지금 미숙해서 저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없어요. 한동훈이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을 했다. 아, 네. 드디어. 예. 네. 3년 지나면 지가 날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이 자기 뭐 시체 만들 거고, 지금 뭐 추경 원내대표도 원내 딱 하고, 뭐 허수아비 당대표 하니까 이대로 3년 지나면 아무 존재감이 없는, 대선도 못 나가보는, 자, 그럼 이제 결론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 지금 이제 의정 갈등 건드렸잖아요, 이거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은 평생 윤석열 밑에서 쫄따구 역할을 하면서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쟤네들은 민주적 감수성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권력 관계, 그 민주적 감수성이 없는 권력 관계의 특징, 위에 있는 놈은 아랫사람을 살피지 않는다. 필요 없습니다. 아랫사람은 네. 윗사람 맨날 눈치 보고 산다. 네. 고로, 윤석열은 한동훈을 잘 모르지만, 한동훈은 윤석열을 잘 안다. 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타이밍에 격려하는지. 자, 국정 브리핑 한 3일 전에 가장 아킬레스건인 의정 갈등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딱 던진다. 그러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어떻게 하느냐? 열받아가지고 식사 취소한다. 쪼잔하게. 그럼 쪼잔한 프레임 딱 하고 한동훈이 속된 말로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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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윤석열 권력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맞습니다. 윤석열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예. 이 정권은 몰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저기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8월 31일에 지도부 만찬. 윤석열과 지도부의 만찬. 아, 국민의힘. 네.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데 예. 독대하기엔 너무 역겨우니까 지도부하고의 만찬을 잡은 건데 한동훈이 예. 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좀 듣기 불편한 소리를 하니까 바로 취소해버렸잖아요. 바로 그냥 캔슬. 예.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 이틀 앞두고 추석 연휴 뒤로 연기됐습니다. 취소를 어떻게 했느냐. 네. 통상은 당대표 비서실장. 네. 그 제도 박정하 의원인데. 박정하요. 네. 박정하 건너뛰고 원내대표단한테 얘기했대. 이야. 그럼 용산에서.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듣는 건 없는데 그냥 아예 그냥 얘기를 섞기가 싫은 거구나. 말 섞기도 뭐, 싫고 그 존재를 인정하기조차 싫은 거야. 예. 우리 목사님 요주의 인물이라 제 생각엔 김건희가 목사님이 방송 나오는 거 다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이 방송을 빌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했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아, 네. 죽기 살기로 싸워라. 다른 길은 없다. 그 뭐 윤석열이가 정보적 감각을 네. 발동해서 다음 대통령 한동훈이가 되게끔 길을 열어주고 자기는 한동훈한테 지는 척 해가지고 네. 마치 그 전두환과 네.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공격을 했듯이 예.
안 됩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네.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 이건 우리에게 예. 복음입니다. 네. 복음이에요. 네. 서로 진실 갖고 싸우겠죠. 뭐. 네. 예. 한번 뭐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9월 1일 날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골랐냐면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1대1 회담을 계속 고집하는지 뭐 예.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뭐 회복됐으면 바로 나 예. 만나자 뭐 이랬더라고요. 예. 왜 이럴까요? 바지 사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치. 완전히 네. 뭐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뭐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럼. 유일하게 자기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님이 만나주는 것밖에 없지. 아. 그 한 자리에 나오는 사진 나오면 네. 아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아, 뭐 급 때문에 거죠. 그렇구나. 네. 네.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생중계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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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생중계를 왜 하자고 했겠어? 네. 그 어떤 극적 효과를 더 키워서 큰 뉴스가 되게 만들려고. 왜냐면 당내에서 한동훈이가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외인데다가. 아니 최경 네. 특검법 지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3자 네. 추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과정을 했는데 그 안 하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제시한 안이 좋으면은 니들이 통과시켜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그 대표, 그냥 네네. 자기가 그걸 추진한다고 치면은 예. 당내에서 몇 사람이나 동조하겠어요. 아. 그래서 동조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 매우 적으면은 이 자기는 이제 당내에서 위상이 추락하거든. 그래야지 한동훈이 사는 네. 유일한 길은 그 이제 뭐 이원석이 수사심의위원회 한다 그랬으니까 네. 이원석 만나서 수사심의 결론을 기소 의견으로 내게끔 잘 단도리를 해라. 네. 내가 이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네. 이원석이가 네. 수사심의위원회 얘기했을 때는 한동훈이가 또 내가 이렇게 던졌으면은 한동훈이가 받아가지고 예. 뭐 액션을 취할 걸 기대했었나 봐. 아. 그 둘이 저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예. 네. 27기. 27기, 네. 예, 27기인데 윤석열이는 23기고. 그렇게 서로 이제 좀 뭔가 좀 호흡을 맞추려고 했더니 쌩까더라고요. 아, 안 나섰구나. 한동훈이가. 그쪽에서 딱 사인을 뭐, 냈는데. 네. 네. 윤석열한테 옛날에 매맞고 컸으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쟤네들은 못 넘어서는 아무것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무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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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군요. 그래서 이 만남은 일단 한동훈의 끝높이기 시도인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조국혁신당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새 그 교섭단체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교섭단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뭐 정치개혁 사법 이러면서 시형신 사법이군요. 일단 교섭단체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최 부원장님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정리만 좀 해주시면 네. 그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네. 상임위의 간사를 다 선임할 수 있어요. 네, 상임위원회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당의 연합의 뭐 교섭단체가 아니라 네. 만약에 조국혁신당 혼자 교섭단체가 됐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의원이 한 명이어도 그 사람이 간사, 즉 부위원장격이잖아요. 간사죠. 네. 그러니까 안에서 뭐 의안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 상정을 하려면 네. 그 이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돼야 돼요. 아 올릴지 말지 그러지 대해서. 않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권한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부금이 달라집니다. 교부금이 상당히 큰 돈을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금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자꾸 존재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하니까 지금 뭐 다급하게 교섭단체에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근데 국민의힘이 동의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이 네. 뭐 동의 안 해도 뭐 네. 밀어붙일 수 있는 거다. 그게 입법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 10석이 넘었다 그러면은 예.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게 입법 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국회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20석에서 예. 10석으로 네.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예.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렇죠. 안 되는 것이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럼 제의하고 네. 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가 돼야 될 텐데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자 그러면은 네. 원장님 네. 이 질문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민주당에게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예, 중요한 그 얘기입니다. 신뢰를 만들어야 민주당도 저 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 그 보궐선거에 지방선거 무조건 이기겠다고 막 주소지를 호남으로 막 옮기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독립된 노선으로 독립된 대표 야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막 내세우는 건데 아무래도 교섭단체로 예. 가겠다면은 이게 예. 어떤 존립하겠다. 예. 그쵸.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그 자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아마 이런 예, 얘기인 예. 것 같은데 좀 내키지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지난 네. 총선 예. 때 보면은 예.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있어서. 나는 그걸 보고 한동안 이게 무슨 뜻이지?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개혁 과제로 양당 구도가 아니라 좀 이제 군소정당이라도 개혁적인 정당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 민주당도 계속 내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신뢰 문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민생개혁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전면에서 싸워서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신뢰를 만들면 네. 사실은 뭐 논의 테이블이 좀 더 진전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각을 세우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예. 사실 지난 총선 때 조국 대표가 네. 그 우리가 예전에 정의당의 몫을 하겠다 아, 예. 노회찬 네. 의원이 살아계실 때 노회찬 예. 의원은 민주진보 예. 정당이 예. 뜻 모아서 이런 예. 수구 부패 세력과 맞서야 된다. 이 노선으로 예.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예. 이런 분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여기고 정말 예의를 다했고 그랬는데 예. 이제 우리 상정희 누나 심상정의당이 아. 되고서부터는 아니 예. 그 국민의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네. 거대 양당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그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려고 예. 그러다가 뭐 사실 저 이번에 몰락을 했지. 그렇죠. 요, 예. 요 주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다음은 짧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 전 이 그림 보고 어떻게 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합 어떠신가요, 두 분? 이게 정말 완전한 패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누구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된 거죠. 네. 아니, 사실 그 새벽까지. 그쵸. 김은혜가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 심지어 어떤 경기 지역의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인사를 했어. 맞아, 나온 뿌려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민망해, 그게. 어? 자, 그래서 새벽 5시인가 이제 간신히 이겼는데 그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너무 예. 네. 탁월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이재명 정치 인생에 가장 크게 태클을 걸었던 전해철하고 손을 잡았던 심지어는 뭐 자문역을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전에 네. 그때 소위 똥파리의 준동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그때 뭐 남경필 찍는다고 하고 아니 남경필을 찍겠다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는 거는 그건 세작이라고 예,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예. 뭐 대권을 꿈꾸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반감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를 만든다 이렇게 가는 거는 모양이 되게 좋지도 않고 반면을 기치로 드는 것은 또 하나는 네. 뭐 본인들 말로는 이재명 대표의 뭐 독단 독재 뭐 이런 말까지도 막 그 주변인들이 하곤 있으나 민주당원들의 80-9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는 그쵸. 이 불평등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지금 심화돼가지고 정말 민생을 누가 챙기고 네. 대한민국을 바꿀 거냐 이재명 대표는 바꿀 것 같다. 살아온 행적을 보고 과거의 이력을 봐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하면서 대권 구도에 가고 싶으면 내가 더 잘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합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땐 별로 좋지는 않다. 이거는 이제 자초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네. 지금 보니까 김동연은 대통령으로 가고 전해철은 다음 경기도지사 후보로 아, 나간다는 그렇게 해서 그 역할 분담이 역할 분담이 된 상태로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말이죠. 전 김동연 지사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한다면은 둘이 경기도지사 때 어떻게 아, 같은 이게 대체적으로 네.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때 이제 예. 대북 풍선 사건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때 그 실국장 모아놓고 규정집 다 갖고 와서 자 지금부터 북한에 예. 풍선을 안 보낼 수 있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찾았어. 뭐냐 접경 지역에 가스차가 들어가잖아요. 네. 가스로 해서 풍선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은 가스가 못 들어오는 거야. 가스차가 못 가. 야. 입으로 물어야 돼.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보내면 다 가는 게 아니야. 한 70% 80%는 또 돌아오잖아요. 아, 뒤로 돌아오죠. 네. 바람 방향에 따라. 돌아와서 네. 이게 떨어지면은 예. 경기도에 떨어지면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아.
그 두 개 규정 갖고 그냥 완벽하게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인천 강화도 혹은 강원도 가가지고 던졌는데 효율이 제일 좋은 데가 파주야. 그렇죠. 바로 붙어 예,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엉뚱한데 가가지고 보냈다가 다 그냥 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랬다고요. 그게 이재명의 행정이었고 김동연은 그냥 뭐 풍선 그 소방관도 있고 막 네. 아니 풍선 띄우는 곳 가가지고 그냥 순찰만 하다 마는 거예요. 네. 이게 아. 봐봐 이게 대체. 예. 그래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에 도전을 하려면 하나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는 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적인 정책에 대해서 예산 대응을 굉장히 미온적으로 그렇죠. 해서 예. 그때 개혁적인 정책들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소주성을 반대했던 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과거에 그것은 나의 뭐 불찰이었다라든가 예. 나는 진짜 더 개혁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고 가야지 예. 지금 이제 경기도 지사가 됐으니까 내 몸집이 커졌으니까 나 대권 도전할 거야 이것만으로는 제가 안 될 것이다. 예, 그냥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라면 혼자 끓여 먹으세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우리 저 서정필 기자님도 경기도민이고 저도 네, 맞습니다. 경기도민인데 경기도 고양시. 네. 아, 네. 정말 이게 그 이재명 지사 때, 예, 맞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진짜 뭐 하고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야. 이게 실제로 그 25만 원 줄 때도 행정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아 10만 원. 그때 네. 10만, 10만 원이었구나. 10만 원. 네. 뭐 처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그리고 뭔가 고양시민 뭐 경기도민으로서 뭔가 경기도가 계속 나를 위해 고민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그치. 받았었어요. 아니, 예. 먼저 길을 만들어 가더라고 그 양반들이 네. 빠른 지급 10만 원 빠른 네, 지급이 네. 카드에다가 예. 지역 화폐를 장착시키는 맞습니다. 뭐 그런 이용하는 카드에다가 예. 예. 그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인데 예. 그걸 수렴함으로써 정말 즉각적으로 거의 되다시피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 경기도 도정을 하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면은 나한테 가져와라. 신장, 뭐, 과장. 네, 네, 네. 그 라인 타고 오면은 뭐, 다 그냥 흐지부지 되니까 나한테 직접 와라. 내가 명령한 걸로 하겠다. 아, 책임 내가 지겠다. 그 공무원들은 그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나한테 가져와라. 도지사가 시킨 걸로 하겠다. 해서 경기도 도정이 창의적이고 예. 정말 도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예, 네, 저도 그 뭐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존재감이 네, 이제 네. 그 저 김동연 씨가 뭐 만약에 저 네. 경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재명만큼은 해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비교 대조해가지고 김동연도 한번 시켜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라도 예. 들 텐데 지금은 눈이 네. 이 조합은 네. 뭔가 안 좋은 조합일 것이다. 예.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정치 이슈 좀 다뤄봤고요. 드디어 썬라이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아. 이성열이? 예. 오. 근데 그 일단은 두 문제를 분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썬라이즈 그러니까 관세청과 연관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근데 이성열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잘 몰라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선라이즈와 이성열은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라이즈가 자기 앞길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라이즈라는 네. 업체가 있구나. 있는데 예. 그게 관세청과 연관이 돼 있어서 자기는 창고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 앞길을 막고 거기서만 이제 돈을 계속 쓸어가고 있다. 선라이즈의 네. 최은순 또 최순실.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성열을 그래서 저쪽에서는 저쪽이라고 제가 부르는 데서는 예. 띄우고 있거든요. 영웅으로. 그런데 그래서 막 뭐 탄압받는 어떤 영웅처럼 되고 있는데. 아, 저희 예.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저쪽. 아. 예. 저랑 맨날 싸우는. 네. 예.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세금 안 내서 징역 3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분리해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성열이가 예.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네. 3년 확정 판결 받은 게. 네네. 세금을 안 내서? 예, 세금이 너무 밀려가지고, 세금 포탈. 근데 핵심입니다. 3년형은 좀 너무, 세지 않나?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예. 안 내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근데 이상식 의원이 이 문제를 좀 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예. 일단 영상부터 좀 보시도록 커먼 하겠습니다. 커먼센스 리. 네. 이상식. 이상식 맞습니다. 네. 커먼센스. 리. 보시겠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그하게 어떤 선라이즈 사건을 무마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된 주변 인사들이었다. 윤석열 측근 검사 박찬호,
처공업부 장진호, 도이치모터스, 이건 내가 누군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선라이즈 비호 세력하고 지금 영등포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동일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선라이즈가 관세 네, 관세청의 그 퇴직 직원들이 만든 업체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평택항에 뭔가 네. 들어오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밀수 비슷한 거죠. 그렇죠, 밀수죠. 예. 밀수가 벌어지고 있고 네. 거기에 이익이 모두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선라이즈 비리에 대해서 이상식 의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도 최은순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됐다 있나 보죠. 그렇죠. 아직 의혹 와, 수준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저도 와. 취재를 하면서도 예. 이게 어디까지 있는지 이따 말미에 공개해드릴 예. 사진에도 뭐 예.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정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어허. 어디까지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성식이 형이 아주 정리를 잘했네. 네. 뭔지 알 것 같아 이제. 예. 네네. 그 선라이즈하고 저 이성열이는 어떤 관계예요? 이성열이 그 옆에서 자기도 창고업을 하고 있는데 선라이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창고업을 방해하고 자신에 대해서 괜히 막 감옥을 보내고 감방을 보내고 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열린공감TV에 공익제보자로 왔었거든요. 그 처음에? 처음에. 이제 뭐 정천수 PD가 쫓겨나기 전에? 네, 네. 맞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공익제보자로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관세청과의 뭔가 관세 마피아들이 이렇게 짜고 자신들이 이익은 다 가져가 고 이렇게 그 사업 그때는 뭔가 건실한 사업자로 포지셔닝 됐었거든요. 이런 상임위에서 관세청장이 열린공감TV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분명히 관세 마피아들, 관세청 퇴직 직원들의 선라이즈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열린공감TV가 제일 먼저 인지를 했고 소개도 했지만 이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영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그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다. 아, 선라이즈와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사안이군요. 그렇죠. 네. 그 공익제보자 이성열과 그리고 예. 그 지금 대법원 판결 나서 그 검거를 앞두고 있는 이성열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네.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그 해외 한국 해외 투자개발공사의 이사장을 누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투자청 BKPM이 약자인데요. 네. 설립 임원진 명단이 보입니다. 가칭으로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사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삼성그룹 꿈 장학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씨도 들어가 있고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씨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뭐 국토관리청장 권경수 씨 세계태권도연맹회장 조정원 씨 자 그런데 여기 최은순 씨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ESIND 회장 최은순 아니 권정상 씨 네 이분이 이제 뭐 보고 코파 대표이사인 것 같은데 감사로 들어가 있네요. 네. 김충식이가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셨는데. 이야. 이걸 저희가 지지난주 뉴스피드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저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사장이 김충식이고 최은순 씨는 이사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그냥 페이퍼로만 만들어졌는가까지 의혹만 제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 김충식이 창립을 주도했을 것이고 이 이사 명단에 있는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다 김충식이 섭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저 한국교양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저게 어디 있냐면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에 있어요.
그 말 많고 탈 많은 맨날 바로 나오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거기서부터 동거했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곳입니다. 아. 김중식 씨의 거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명함들을 모아보니까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로 주소지를 둔 저 한국교양문화원 같은 각종 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거기 명함이 저희가 예. 발견한 것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와. 그래서 네. 대우 레이크월드 네. 1603호는 과연 어떤 곳인가? 예. 그, 뭐, 20개가 같이 있으니까, 네. 그 20개 단체가 한 공간에 주소지를 다 주소가 있다. 똑같습니다. 대단한 상황인데. 네, 네. 김종식 씨가 또 대표자하고 뭐.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냥 사진이 예. 똑같습니다. 명함만 아, 다릅니다. 오. 와. 그래서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네. 그 더미 속에서. 예. 네. 이 한국 해외 투자 개발 공사가 실제로 지어지려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인도네시아까지 김충식 씨가 갔다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오, 그래요? 자기 혼자 깨작깨작 쓴 수준이 아니라는 아니라 거죠? 이것이 실제로 이야. 그 MB 정부 말기였거든요. 예. 그때 인도네시아도 가고 어, 장관과 사진도 찍었던 증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할 만하지만은 그 사진이 나옴으로써 이게 실체가 있구나. 그렇죠. 어, 뭔가 예.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이겁니다. 어. 어, 맨 왼쪽이 방금 보신 그 감사. 권정 감사 권정상 예. 씨고요. 예. 네. 그리고 이분은 누굴까요? 권정상 씨 바로 오른쪽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아, 장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 DJ 예. 정부 시절. 예. 그러니까 예.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당시 이게 2012년 11월 사진이거든요. 네. 예.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입니다. 아, 인도네시아 장관을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많이 본 그 김충식 씨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맨 오른쪽 다 아시는 분이죠? 손병도. 예, 예. 맞습니다. 손병도 예. 아까 포함재단 이사장도 예. 하고 상장의 재계에서 알려진 인물인데 예. 어, 보면 김중식 씨는 아까 보셨듯이 한국교양문화원장이거든요. 예. 오른쪽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문화진흥원입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뭐 글로벌 컨설팅 크리에이터라고 나와 있고 예. 그 아래 예. 아까 나왔던 한국교양문화원 아, 맞네요. 교양문화원. 예. 교양문화원. 아, 예. 그리고 아래는 뭐 낙천 뭐 도예연구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열공해서 방송하는 거를 몇 번 봤는데 네. 네. 김중식 씨 수첩에 뭐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네, 네, 네. 인물들하고 뭐 만났다 밥 먹었다 막 이런 거 있어서 전화를 서 기자님이 하면 모른다 다 그랬잖아요. 다 모른다고 하는데. 근데 네. 저 사진 한 장으로 다 실제로 다 인연이 뭐 네트워크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일단 이 세 단체가 주소 한번 부원장님 읽어주실까요? 오른쪽에 있죠? 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98 잠실 대우 레이크월드 1603호. 예. 여기가 레이크월드 1603호에 들어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예. 여기도 오피스텔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보통 오피스텔인데 한국교양문화연구원장이고 레이크월드 1603호의 주소지를 둔 예. 김충식 씨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라성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 샷을 예. 좀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본인이 주도해서 간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까 그 투자개발공사,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강력히 추측이 되고, 또 센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어, 또 손병도. 예, 똑같은 손병도 샷인데, 저기... 근데 그분들을 다 옆으로 밀어내고, 센터를 차지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에 상당히 높은 인물과 사진을 뭐 찍었습니다. 은행연합회 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때가 2012년 11월이니까 예. 이때부터 김충식은 그때 박근혜 정권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선 한 달 전이네. 대선 한 달 전이니까 이 영향력이 그때부터 상당했다라는 예. 증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 선병들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은 뭐 그렇죠. 우리 충식이 형의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네요. 그런데 네. 한국 지하철 문화진흥원이나 네. 한국 교양 문화원이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못 들어봤죠. 그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아니고 예. 그냥 레이크월드 1603호에 들어있는 예. 이름만 걸어놓은 곳인데 예. 과연 위세가 어땠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네. 뭐 그 서 기자님이 아마 진행하실 때 본 것 같은데 김중식 씨가 여기 뭐 이렇게. 그 그린벨트 푸는 거는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예. 윤남군 23호. 야. 네. 그린벨트도 돼요.
그러면 될게요. 저 정도로 저 2011년이라고요? 2012년 11월. 저 때도 저렇게 뭐 엄청난 브로커로서 저런 걸 할 정도면 정말 그 말이 믿음이 가네요. 아, 그러니까 뭐, 예. 뭐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예. 김충식 예. 씨가 힘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원래 저분은 힘이 상당히 셌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월요일 보도한 거 이것도 좀 보시면 김문수가 나오네. 예, 이게 예. 2011년 2월 16일 다이어리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아 그러면 당연히 경기지사 시절이니까 예. 경기지사 재선 경기지사니까 김충식 씨가 김문수 지사에게 만나자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취재할수록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도 추론의 단계 얘긴 한데 당시 위세가 경기지사보다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다이어리 보면 이분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뭔가 방구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김문수가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좀 해봤고 예. 오늘 공개해드린 것은 2012년 11월에 이 사진인데 그래서 이것과 이 인도네시아가 마약 국가잖아요. 오. 아직은 여기서부터 추론입니다. 절대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 예.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마약 성분이 많이 나고 말레이시아는 그것을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공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 뭐 뉴스라든지 다른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그 2011년에 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가설의 단계이고 예. 물론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그 세관 사건, 베테룡 예. 경정의 사건과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이 김충식 씨의 인도네시아와의 투자청 어떤 건설 노력 이런 것과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인프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은 74kg 마약이 들어올 네. 거잖아요. 네. 세관의 비호로. 예.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은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고. 근데 네. 세관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호를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었다? 2,200억 규모의 규모에 220만 외우기도 좋아요. 220만이 예, 흡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을 예. 수 있는 74kg짜리 필로폰이 들어왔잖아요. 네. 세관 직원의 비호로 예. 네. 그 세관 직원이 아예 딴 곳으로 빼가지고 나가기 좋게 들어가기 좋게 네네네.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면은 이건 진짜 엄청난 그 배후의 비호.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주목하지 않고 그냥 예. 저 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예. 뭐 이런 거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느냐. 누가 비호했느냐. 이게 포인트고 이게 본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 씨 들어보셨죠? 예, 그때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로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오비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희박한 가능성이어서 이 상황에서 저기 그때 그 네. 마이클이 같은 마이클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마이클과 네. 그 최 씨의 지인 마이클은 네. 예. 아니 이마당에 네. 잠적을 했다? 그놈이 범인이지. 그 자취를 숨긴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해서 한계는 있지만 계속해서 연관관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름을 거론하고 의심의 대상을 하나하나 지목해놔야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진도 어제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표정호 목사님이 아까 2200억 얘기했는데 이게 2200억 정도의 마약이라면 이게 일개 조폭이 움직일 수 있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다양한 카르텔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 또 제가 들으니까 이 마약이 비자금으로 연결되기 쉬운 게 마약거래는 전부 다 현금으로 그럼 예 되니까 이게 카드로 소위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김치통 5만 원짜리 뭐 이런 비자금들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또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사실 진짜 마약 세력을 예. 규명해낸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예, 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열린공감TV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외로운 싸움이에요. 진짜. 예. 뭐라 그럴까요? 현타 온다고 할까요? 열심히 보도를 해서 아 이거는 예. 좀 딴 데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예, 예. 보도를 뭐 핑크 건물 관련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반향이 많이 없으니까 뭐 힘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계속 뛰겠습니다. 네. 시청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몇십만 명이 보고 네. 그분들이 예. 다 보고 네.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예. 세상이 달라지면은 야 그때 열린공감TV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예. 진실에 또 다가간단 말이죠. 예, 이게 확산되고 수면 위로 와서 공론화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수십만이 보고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찾아내서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다. 어떤 경로든지 좀 예. 다른 언론이 받아줬으면 좋겠고 예. 그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나가고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하시죠. 그림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느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매번 느끼지만 정말 항상 이런 새로운 뭐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뭐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김충식이라는 사람 저 처음에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위세를 얻고 뭔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저런 일을 하나보다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사람 브로커로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했고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네트워크에 올라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마저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 뭔가 권력을 만들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막 가다가 그런 무모한 꿈까지 이게 확전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예. 아 그리고 2010년 11년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기독교 은행 추진이 이루어졌어요. 예, 예. 기독교 은행이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은행에만 거기서 금융거래를 하면은 많은 이득을 내잖아요. 그걸로 뭐 미자립 교회를 뭐 돕는다든지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자 엄청난 사기극이었거든요. 야. 거기에 우리 충식이 형 은순이 누나가 그래서 그림자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 얘기도 있군요. 예, 그래서 2011년 그 무렵에 이분들의 그 어떤 수익을 향한 뜨거운 여정 언젠가 반드시 규명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열린공감TV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취재하고 저희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하나 둘 셋 끝!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